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90%까지 줄어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 법령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2월 1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 법령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이 작년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이 됐죠. 법률이 개정되다 보니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한 거죠. 세부 내용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작년 말에 바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률은 작년 12월 26일 날 공포가 됐고 3개월 후인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부과 기준이 바뀌었네요. 현재 법을 보니까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이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하일 때 부담금을 면제받는데 이 금액을 8천만원 이하로 5천만원 올려줬고요. 그리고 부과 구간 단위도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는 2천만원 단위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일 때 1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일 때 20% 쭉 가가지고 1억 1천만원 초과할 때 50%인데 최종 가격만 보니까 바뀐 내용 보니까 부과 구간 단위가 5천만원입니다. 8천만원 초과 1억 3천만원 이하일 때 10%, 1억 3천만원 초과 1억 8천만원 이하일 때 20% 쭉 가서 2억 8천만원 초과할 때 50% 이렇게 바뀐 거죠. 사실 이건 최종 가격 아닌데요. 원래 정부가 개정안 발의할 때는 면제 금액은 1억이었고 부과 구간 단위는 7천만원이었는데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이건 새롭게 신설된 거죠. 신설이니까 현재는 감면 혜택이 없었던 겁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10%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7년 이상은 20% 감면, 8년은 30%, 9년 40%, 10년 50%, 15년 60%, 20년 70%, 최대 70%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부가 개정안 발의할 때는 6년 10%, 7년 20%, 8년 30%, 9년 40%, 그냥 10년 이상은 50 해가지고 최대 50%였는데 이건 조금 늘었네요. 최종 가격 안에서 70%까지 최대 감면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가 있다면 만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 시점이면 상속이나 증여 양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정말로 돈이 좀 부족하다면 부담금을 유예해 가지고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할 때 그때 납부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액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 이게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일자거든요. 이거를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산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의 부과율을 곱하는 건데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겁니다. 이 일정 금액이 뭐냐면 부과 시점의 집값 그리고 정상 집값 상승분 거기에 개발비용 이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을 준공시 집값에서 뺀 게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이죠. 근데 현재 이 재건축 초과액을 계산하는 부과 시점, 개시 시점은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합 설립으로 한 단계 더 미룬 거죠.
그러면 추진위 구성 때보다는 조합 설립 때가 집값이 더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시점의 집값에서 더 오른 금액을 빼는 거니까 부담금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담금을 더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개정안은 법률이죠. 이 법률은 큰 틀입니다. 큰 틀을 바꿔놓고 세부 내용들은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위임을 해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이 이번에 법에 맞게 바뀌었다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행령 시행 규칙 입법 예고는 2월 2일 금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하네요. 이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지난 1월 10일 날110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재건축 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 그러니까 비용 인정 범위 확대한 거, 이것도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의 큰 내용은 첫째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규정했고요. 두 번째는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를 규정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담금 산정할 때 초과 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 비용의 인정 범위, 이런 것들도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 장기 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입니다. 앞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죠.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인데요. 시행령 개정안을 보니까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그리고 이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 1세대가 됩니다. 직계 존비속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은 세대가 되는 거죠. 다만 동거 경향을 고려해가지고 조합원과 배우자 그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 어느 한 분이라도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만60 이상이라면 그때는 세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과 배우자만 1세대가 되는 거겠죠. 이게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 직계 존속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2세대가 집이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혜택 받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만약에 세대원에서 빠지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도 주택에서 빠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조합원과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준다라는 거고, 다만 만 19세 미만 직계 비속, 아들, 딸, 뭐 손자, 손녀겠죠.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연하겠죠. 미성년자니까. 그리고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 사업 중에 잠깐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한 대체주택, 거기에 저가주택까지 이러한 유형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다만 이게 개정 법률에 있다 보니까 각 주택들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니까 상속 혼인 주택은 상속이나 혼인으로 인해서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입니다. 그리고 처분 조건도 붙어요. 이렇게 상속 혼인, 이걸 이유로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은 조합원은 반드시 상속이나 혼인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토해내겠죠. 처분 조건이 붙고요. 그리고 대체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사업 중에 잠깐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한 게 바로 대체주택이죠. 이 대체주택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과 종료 시점까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한 채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대체주택도 반드시 처분 조건이 붙어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냐면 부과 종료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건
그 양도세 비과세에서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저가주택은 취득할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죠. 다만 저가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딱 네 군데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에 있는 주택들은 안 됩니다. 그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공시가격 3억 이하일 때 그것도 한 채만 주택수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고령자 납부유예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서 만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을 납부유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 1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서하고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납부기한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그래서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만약에 법률에서 정한 사유, 이건 이제 뭐냐면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허가가 취소되고요. 이 경우에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까지 가산해서 물게 합니다. 가산 이자는 개발 부담금에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해서 산정하도록 했고요. 세 번째, 초과이익에서 차감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에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바꾼다라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낮게 나오겠죠.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는 시세에 좀 더 근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많다는 얘기는 초과액에서 빼는 금액이 많으니까 부담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공공기여하면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비용을 쳐주겠다라는 거고, 공공분양주택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여하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고, 만약 신탁 방식이나 아니면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신탁 보수나 공공이 부담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제 개정된 법과 법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로 실제 부담금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 기존 부담금이 3천만 원일 때는 법 개정과 장기 보유 감면까지 받으면 최대 85에서 95%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 부담금이 5천만 원일 때는 법 개정과 장기 보유 감면까지 적용한다면 최대 77에서 92%까지 감면 받을 수가 있고, 1억일 때는 최대 59에서 86, 2억일 때는 35에서 78%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 맨 끝에는 실제 한 단지를 사례 들었는데요. 기존의 부담금이 1인당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법 개정하면 5,500만 원, 여기에 이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신탁 비용이나 공공임대 인정 비용 이런 거 다 놓고 거기다가 만약에 장기 보유까지 했다, 그러면 최대 20년 보유했을 때 이게 840만 원까지 대략 한 92%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본다면 사실 감면율이 되게 커 보입니다만 또 실제 현장에서는 좀 다른 말들을 하죠. 이 재건축 부담금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 왜냐하면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더 낮춰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이 재취업자 같은 경우에 집값이 폭등할 때 투기수요 막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지금 집값이 폭등 기미 보이지 않고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좀 취지에 맞지 않다 라는 말도 있고, 근본적으로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이 없어져야 된다. 왜냐면 주택을 사가지고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있다면 이미 양도세라는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걸 굳이 또 이거는 실현된 금액이 아니고 미실현 이익입니다. 팔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부담금을 지우는 건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처럼 저도 재건축 초과액에 대한 환수는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이 재건축 초과액에 대해서 적절한 환수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이 재취업자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